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위대한 대답,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위대한 대답,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위대한 대답.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 생각이 나세요?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예.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면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가? 뭐 해봐야 된다고요? 질문해봐야 돼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질문을 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우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나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아, 여기서 막히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체포할 영장을 가지고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네가 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중사역이 거의 마쳐가는 마무리될 지점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갔어요. 이 갈릴리사가 빌립보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중사역을 거의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가? 어디에서요? 아니,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여기라고는 여기라니까 지금 제대로 잘 안 듣고 있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업을 공중사역을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은 일부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제자들의 답변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며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물었어요. 일반 여론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신 말씀, 하신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당시의 민중들은,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했어요. 자,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 질문을 던졌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가이사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형성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마쳤을 때에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그 가이사를 위해서 내가 빌립이 그 도시를 건설해서 헌정했다는 의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리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판신 나오지요. 이 판신은 자연과 목축의 신입니다. 아주 목가적인 신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악기 가운데 팬플루트 그 악기가 이 판신이라는 이름에 유래한 것이고 자연과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가적인 분위기를 내지만은 가끔씩 이 판이라는 이 신은 인간을 공포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공포스럽게 한다는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는 패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판신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할 때 그 팬, 이 판신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제우스 신은 당시 올림푸스 산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비너스 신, 춤추는 염소 신, 다양한 신들의 이방 신전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던 신전들을 이제 컴퓨터로 재상해 놓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서 당시 로마는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었는데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 군대를 대항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당시에 사실상 지상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번영은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로마의 번영은 지난번에 대쟁투 투어로 로마를 잠깐 방문하면서요. 이 로마의 건축, 로마의 성당, 이 콜로세움 원행 극장에 그 받치고 있는 돌기둥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요. 로마는 건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한 로마의 발달된 건축술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다양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들의 은총으로 로마가 번영하고 식민지들이 번영한다는 그러한 도시에 와서 예수님께서 남는 옷을 입고 12명의 변변찮은 보잘것없는 촌대가 줄줄 흐르는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일부러 온 거예요. 주변의 상황은 그들을 압도할 정도로 길을 팍 죽일 정도의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의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무엇이었다고요? 대답.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한 인물로 평가하고 믿었고 이해했지만 거대한 도시, 장엄한 신전과 그리고 여러 신전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행색이 초라한 13명이 그곳에서 주고받는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로마 전역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황제가 로드 주님으로 주로 지상의 최고의 주로 숭배받고 있었고 제우스가 하늘과 땅의 모든 신으로 공격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앞에 뭘 쓰시겠는가? 살아계신 화려하고 장엄한 신전에 있는 것들은 인간들이 고안하고 조각하고 만든 신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고백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 각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되고 확신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읽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여기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해석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회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베드로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근데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자기들이 천주교회 해석은 반석이나 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 사도를 이 의미하기 때문에 로 천주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베드로 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가 제1 때 교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천주교회에 있어서는 천주교 자체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성경절이 돼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본문의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해석이요. 왜 그런가? 여기 18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공격,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되지 못한다고?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데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범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오늘 말씀 사건 이후에 2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21절에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또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만 귀에 들어왔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은 들리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메시아라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는요. 강한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는 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 큰일 났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다 큰일이구나.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는 자기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붙들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 구원이에요. 사람의 일은 자기 출세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구절대로라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벌써 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자로서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첫 번째 저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역설적으로 인간이 기록했으면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실수, 실패, 약점, 범죄에 대한 것들은 다 뭐예요? 모조리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크게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해요. 김일성이를 북한에서 가르칠 때에 김일성이는 어릴 때에 고무총으로 일본 순사를 맞춰서 죽였다고 나오는 거지. 네? 김일성이는 짧은 시간에 축지법을 써서 백두산 천지못에 가서 찬물에 수영했다고 이제 가르치는 거지. 그만큼 어릴 때부터 위대한 인물이라고 가르치는 거지. 성경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훗날 후 세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오욕하고 잘못 이해해서 거짓된 교회가 출현할 것을 예견이나 하시듯이 베드로의 실수, 실패, 범죄에 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우는 교회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러지기 쉽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인간 위에 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의 실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는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식사하다가 재빨리 바깥으로 나갑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식사를 같이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이 자기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잘못 평가할까 싶어서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재빨리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외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면책했다고 해요. 직접 마주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냐고 견책했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넘어짐과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의 위선과 베드로의 범죄에 대한 것을 가리지 않고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내 교회는 누구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적으로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했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원래 예수님이 의도했던 말씀은 무엇일까? 페트로스 앞에서 봤습니다. 베드로 하는 것은 작은 돌, 조약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다른가 달라요. 페트라. 이거 페트라라 하는 것은 거대한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하는 것은 베드로는 작은 돌, 조약돌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에 이 반석은 거대한 반석.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의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지 결코 연약하고 깨어지 쉽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베드로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향력 있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창립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창립 멤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가족이 많이 나와서 투표권이 많은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장로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집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헌금이 많은 사람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데 성경적으로는 주인 의식이 아니고 지체 의식입니다. 지체 의식.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어. 내가 눈의 역할을 하고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하나하나 기관들이 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 대신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빠지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으면은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헌신하면 교회는 헌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어떤 사람들 이 교회는 왜 이리 열심히 없노? 이 교회는 왜 이리 사랑이 없노?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을 내면은 되고 여러분들은 되고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면 되고 내가 헌신하면 되고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어떤 의식으로? 지체의 의식으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본질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사단에게 집요한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잠깐 보겠어요.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사단이 싸움을 벌립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이요. 자, 사탄은 그곳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이때에 사탄이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때에 싸워서는 못 이기고 패배했지만은 그 예수가 어린 아이로 왔을 때에 사탄은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충동시켜서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에 불과한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33년 동안 예수님을 무수히 공격하고 실패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한 걸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사탄은 제2라운드에서 또 패했어요. 승천한 다음에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빌립보 가이사라 동네 장엄한 성전이 있고, 예? 그런데 이 장엄한 성전이 있던 이 동네가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곳에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떠받쳐 있었던 신전들이 절배했던 이곳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볼 때에는 이곳에 이 엄청난 신전과 황제의 신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망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하찮고 뱀뱀찮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그 화려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폐허입니다. 폐허. 그러나 교회는 2000년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읽어봅니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왜 그래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교회가 곧 문 닫을 거라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의 선비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집에 돌아오면은 귀를 씻었어요. 귀를. 귀를 씻었습니다. 그걸 한자로 세이 그래요. 세이. 귀를 씻던 거예요. 더러운 말을 했으면은 입을 씻었어요. 더러운 걸 봤으면은 눈을 씻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떤 특정한 누구에 대한 비난을 들을 때에 오늘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구나. 그 부정적인 말이 내 영혼을 더럽히기 전에 빨리 귀에 머물 동안에 씻어야 된다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찬물로 싹 씻어내세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옮길 때는 세 사람이 죽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하고 내가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없는 그 사람을 또다시 명예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간질간질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죽고 내가 전달하는 그 사람이 죽고 내가 입에 오르내리는 올리는 그 사람을 죽인 세 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씻어요. 귀를 씻어요. 더러운 말은 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읽어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아멘. 교회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반성해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시대교회, 에베소교회 완전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출발한 그 교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지요.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아멘. 확실한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 교회를 결코 파괴하거나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겨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지옥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파문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한 가정을 파문하거나 교회에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파문할 권세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핵심적인 교리였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또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을 고백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여부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시어머니가 아가 내일부터 이 곡간 열쇠 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동안 지켜봅니다. 한동안 지켜봐요. 시어머니가 다 곡간을 관리하다가 이제 지켜본 다음에 이제 내가 열쇠를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에 열쇠를 맡겨요.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열쇠를 맡기는 것은 아무에게나 열쇠를 맡기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믿고 뭘 맡겨요?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것입니다. 열쇠는 뭐하라고 주었는가? 문을 여는 역할이요. 아무리 어느 집에 가서 먼저 오버스피드를 해가지고 도착해도 열쇠 가진 사람이 안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와야 되는가? 열쇠 가진 사람이 와야 돼. 열쇠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맡긴 열쇠는 책임도 따릅니다. 그 열쇠를 확인해서 사용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한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아멘.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반드시 승리 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